바베큐 좋아하세요? 저도요. 저를 깨워주시면 매일 아침 바베큐를 구워드립니다. 손 안 가고요. 청소할 줄 모릅니다. 기본적인 요리 실력 걱정 없습니다.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, 이거는 전문이구나. 자, 계란 후라이를 아침마다 매일 해드릴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제가 치즈도 끓여서 가지 조물조물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드립니다. 만드는 과정이 뭐가 중요하겠어요? 자, 바로 이 간단한 재료들만 가지고도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. 놀랍지 않습니까? 제가 만들었어요. 과정은 중요치 않아요. 자, 뒤집는 거 해볼게요. 와, 됐어요. 뒤집는 거 저 잘하죠. 이번엔 계란 후라이까지 뒤집어 보겠습니다. 자, 제가 하려던 거 이거 맞아요. 요 위에 고기만 살짝 얹어주면 베이컨 후라이가 완성이 됩니다. 이걸 이렇게 뒤집어주면 어때요? 잘 섞였죠? 맛있겠죠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할 줄 몰라요. 뒤치다거리는 오시는 손님이나 주인님이 해주셔야 됩니다. 고기 이렇게 맛있게 구워주는 게 어딥니까? 야채! 야채도 물론 구울 줄 알죠. 근데 저는 야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편식하지 말라고요. 그러면 제가 한번 야채 먹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야채를 한 움큼 쥐고 불판 위에 떨어뜨려주기만 하면 다 없어지죠. 자, 데워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. 구멍 사이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. 이게 야채 100만원어치 거거든요. 100만원어치 구우면 한 이 정도 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야채를 안 먹어요. 차라리 고기로 배를 채우지. 이 육 좀 보세요. 진짜 육도 터진다. 이런 걸 육도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. 제가 고기 구울 때 옆에서 뭐 하시면 되느냐. 이렇게 불판을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너무 더워가지고 개기름 좀 닦았네요. 피부가 지성이라. 저를 사면 고기도 따라오냐고요? 아니요. 저만 갑니다. 낚이셨어요. 주인님.